에이프릴 바이오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기술 수출이 임박했다고요? 네,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에 따르면 최근 이제 염증 억제 제조합 단백질의 자체 개발 플랫폼 사파라는 건 있는데요. 이거를 더한 신약 후보 물질 APBR3이 임상 1상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네.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기술 수출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황입니다. 네. 자, 긍정적 데이터 확보됐다는 임상 1상?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임상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최근 성인발병 스틸병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이 신약 후보 물질의 호주 임상 1상 시험에서 안정성과 내약성이 확인됐는데요. 먼저 이제 성인용 스틸병이 좀 낯서실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신 장기를 침범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 말도 어렵네요. 이제 자가면역 면역 체계가 네. 좀뭐 잘못돼서 그런 거긴 한데요. 이제 초기 증상이 39도 이상의 고열들이 있고요. 뭐 손가락에서 관절염이 발생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분홍색의 반점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형 스틸병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서 스틸병이군요. 네, 이제 뭐 다시 임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설명드리자면 임상에서 이제 건강한 성인 31명 대상으로 이 신약 후보 물질 안정성과 내약성, 그다음에 약동학, 양력학 등을 분석했는데요. 이 투여군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하긴 했지만 중대하거나 극심한 이상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서 1차 지표인 안정성과 내약성을 충족했고요. 이상 반응 사례의 경우에는 약물 효능을 저해하는 이제 중황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단순히 이 약물의 안전성 이외에도 이 효과 지속 기간도 늘렸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프릴 바이오가 보유한 사파 플랫폼이라는 약물 플랫폼 기술인데요. 네. 이 APBR3 이 임상 1상에서 약물의 반감기가 13일, 14일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보통 반감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방사성 물질 같은 거 얘기할 때 반감기에서 뭐 네. 반으로 줄어든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약품에서도 이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인데, 약물의 체내 농도 혹은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신약 후보 물질로 이야기 돌아가자면, 이 인터루킨 18 결합 단백질의 인체 내 반감기가 일반적으로는 1.5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신약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 13일, 14일로 이제 뭐 기존 이 물질들보다 한 9배가량 약물 반감기를 늘린 상황입니다. 9배요? 네, 약물 네. 반감기가 늘어난다는 건 아무래도 인체 내에서 계속해서 약물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으로 이제 의료진과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 약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파 플랫폼이라는 게 적용돼서 약물 반감기를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사파 플랫폼 기술로 이제 반감기를 9배 이상 늘렸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임상 1상에 성공을 하면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아무래도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겠네요. 네, 이제 분석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말씀해주신 예. 대로 굉장히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APBR3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 1년 전이죠. 이제 증권업계에서 평가한 가치가 후보 물질 신약 가치가 860억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서 성공 후에 이제 가치가 1,64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제 가치가 두 배로 증가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상 성공하면 또 뛰고, 네, 그렇죠. 삼성은 또 뛰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분석되긴 합니다. 네. 이제 품목 허가 및 승인 가능성 자체도 기존에 이제 8.4%에서 16%로 약두 배가량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후보 물질의 가치도 높아지고 또 성공 가능성도 이렇게 높아진 상황인데 향후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APBR3 임상 1상에서 성공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수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물론 연구 개발을 계속하면 좋겠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5월 달에 임상 1상의 최종 데이터가 나옵니다. 현재는 탑라인 이제 주요 데이터만 나온 결과이고요. 네. 이제 5월 달에 임상 1상에 대한 최종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를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고요. 기술 수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후신약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 인터루킨 아까 18을 타깃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터루킨이 이제 면역 형성에 관여하는 림프 증식과 분열을 유도하는 물질인데요. 인자인데 뭐 1부터 37뭐이 정도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중에 이제 인터루킨 18을 저해하는 기전의 치료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만큼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계열 내
최초 신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최초 신약이 되는 거군요. 네네. 자, 이렇게 기술 수출로 가닥을 잡고 지금 파트너를 물색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만약에 기술 수출이 될 경우에 아까 신약 가치가 1,600억 원이 넘는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기술 수출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신약 가치가 이제 1,600억 정도로 했는데 이 기술 수출됐을 때는 1조 원 이상의 규모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추정이 된 거냐면 아니 왜 가치가 1,600억인데 네, 이제 기술 수출이 1조 원이 넘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매출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도입하기만 하면 모든 권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 그쪽에서 이제 뭐 매년 뭐 그 정도 이상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사례를 살펴보자면은 이제 2020년 6월 달에 에브비가 알파인 이뮨 사이언스로부터 전신 홍반 루푸스 치료제 아키지콜셉트 권리를 약 1조 1000억 원에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는 유한양행이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융합단백질 기반 알러지 치료제 GI301, YH35324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거를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도입했는데 총 계약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물질이 이런 1조 원 이상에 계약됐던 만큼 뭐 1조 원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뭐 총 계약 규모 1조 6천억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간단하게 뭐 현재 개발 중인 뭐 질환 외에 다른 질환도 지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요? 네, 네. 이제 인터루킨 18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틸병뿐만 아니라 뭐 아토피 피부염 이런 데도 뭐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좀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다양한 적응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뭐 상황이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 이제 다양한 적응증으로 개발이 가능한 만큼 기술 수출할 때 이 다양한 적응증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협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로 네, 효과 있는 것처럼 비슷한 네네. 이야기네요. 네, 같은 기전이기 때문에 뭐 공부를 했더니 저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